2021년 6월 9일 방송된 KBS TV는 사랑을 싫고에서는 47년 전 담임 선생님을 찾아 나선 가수 조관우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로 출발했던 조관우. 그런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던 기가 막힌 사연을 드디어 본인이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관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모아 중성이라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거나 대머리란 소문도 있었다고.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기가 막힌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얼굴이 팔리면 리어카도 못 끈다고 해서 소속사에 TV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소속사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해서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반이 불티나게 팔려나가자 TV 출연을 해달라는 방송국과 소속사의 요청에 결국 수락했고, 단 한 번 출연한 방송 직후 음반 판매량부터 팬레터까지 급락,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음반에 실린 늪이라는 곡은 이후 조관우의 대표곡으로 꼽히게 되며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의해 리메이크됩니다. 이날 조관우는 수준급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는데요. 조관우는 할머니가 고 박초월 명창이며 아버지는 조통달 국창이라며 맨날 듣는 게 국악이었다. 손에 저절로 익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인간 문화재라고 해요. 조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기가 싫다고 말해 진행자 김원희와 현주엽을 놀라게 했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그는 아버지가 저를 못 키우니까 할머니 댁 큰 집에 얹혀 살았다. 눈칫밥을 먹으면서부터는 제가 말수가 없어지고 그랬다. 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고 오게 됐다. 라고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됐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관우는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약간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이 대목에서 조관우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놔두고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는 거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더 고마운 이유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거의 50년 다 돼간다. 그런데도 성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홍석관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이후 조관우가 다녔던 초등학교로 이동하며 차 속에서 조관우의 아버지가 언급됐는데요. 이선희, 남진, 박강성 등이 조관우의 아버지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조관우는 강성이랑 저랑 가르치면 전 내쫓았다며 특유의 가성으로 소리를 하면 아버지가 네가 넷이냐 임마 라고 했다면서 그것도 한이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나를 믿고 지지해줘야 할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조관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렸을 때 이혼으로 준 상처. 두 번째, 아버지가 공연으로 늘 떨어져 있다시피 해서 돌봄을 받지 못한 상처. 세 번째, 조관우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상처. 조관우 씨는 성장하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묻자 조관우는 외로움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랑 손잡고 어딜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낯설지 않나 여태까지 안 살다가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어렸을 때 애정결핍은 평생 간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후 조관우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간 세 사람. 조관우의 어머니가 언급됐는데 어느 날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데 선생님께서 웬 아주머니와 교실복도 유리창 밖에 서 계시는데 조관우는 저 아줌마가 누구지? 저기 왜 와있지? 생각이 드는데 왠지 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와닿았다고 하네요. 두 분이 서 계시다가 홍석관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며 집에 가 있는데 아이 두서너 명이 와서 그 아줌마 갔어. 선생님이 와도 된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나선 어린 조관우. 친구들이 조관우를 떡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나와 조관우를 껴안고 울었다고.
조관우는 저는 엄마랑 이 일대를 다 돌아다녔다며 어머니가 그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줬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만남 후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가출할 정도로 방황했다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중국집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학교 명찰을 본 중국집 사장은 학교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조관우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다고. 이런 회상을 하다 드디어 홍석관 선생님과 만난 조관우. 눈물이 난다, 네가 날 기억하다니 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아낸 조관우는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마음에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입을 통해 무려 47년 만에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머니를 만난 후 좀 더 밝아졌냐는 진행자들의 질문에 선생님은 그 이야기 하려면 얘네 아버지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관우 아버지 영상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조관우의 아버지는 얼굴이 늘 그늘졌던 너를 밝게 해준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로 달려가곤 했다. 그냥 고마운 마음에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외국 공연 나가고 없을 때 마음고생했을 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하다. 엄마 아빠가 제일 필요한 시기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큰 가수로 훌륭하게 커줘서 자랑스럽고 고맙다 아들아. 앞으로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가수 조관우가 되길 바란다. 아들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는 믿는다고 했고 조관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관우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조관우는 아버지 사실 살면서 크게 아버지를 원망하며 컸다. 아버지는 국악과 소리와 제자들과 선생님들만 아시고 살아가는 줄 알았다. 저를 잊은 채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아버지가 저 모르게 선생님도 만나고 계셨던 걸 오늘 알고서 제가 오히려 창피하다. 전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영상 편지를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아버지 때문에 무려 47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을 조관우. 그 오해를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드디어 풀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정을 느낄 정도로 외로웠던 조관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죠. 더구나 이혼까지 하면서도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 더 외롭고 힘들었을 조관우. 하지만 이제라도 그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는 그 한 해 씻고 아버지와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연을 하셔도 많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조관우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